예,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포문을 이용해서 이 반복문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포문을 이용한 처리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것은 바로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의 반복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자, 우선 사용하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numbers라고 하는 링크드 리스트 객체는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소드의 return 값은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데이터 타입으로 하는 객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터페이스, 하나는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 이두 가지인데요. 우선 인터페이스부터 구현을 해보죠. 자,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는 linkedlist.java 파일 꼭대기에다가 제가 구현을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public boolean 즉 return 값이 boolean인 hasNext라고 하는 메소드이고요. 또 하나는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next 메소드입니다. hasNext, next 메소드가 뭔지는 이전에 우리가 array 리스트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합니다. 자,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왔고요. 자, 여기에서 아직 빨간색으로 남아있는 메소드를 이제 구현을 해봅시다. 자, 여기 eclipse에 있는 메소드 구현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메소드를 구현을 하는 거죠. 자, 이 메소드는 이름이 이터레이터고 리턴 값은 이터레이터형입니다. 즉, 우리의 예제에서는 제가 방금 만들었던 인터페이스를 리턴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언가를 리턴해줘야 되는데 그 리턴하는 것은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어떤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서 리턴을 할 겁니다. 자, 말이 좀 긴데 자, 골격만 보면 클래스 ite implement iterator 이렇게 되는 거죠. 즉, iterato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ite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클래스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unimplemented method, 즉 ite 클래스는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저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hasNext, next를 반드시 구현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자, 우리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이터레이터의 내부 구조 그리고 동작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터레이터는 내부적으로 중요한 두 개의 변수를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다음 next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next. 그리고 두 번째, 몇 번째 index를 return할 차례인가, next를 실행했을 때, 자, 그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인 next index. 그리고 현재 몇 개의 엘리먼트를 포함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size라는 변수. 자, 이 size 변수는 이터레이터 클래스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터레이터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의 size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next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엘리먼트를 하나하나 조회해 올수 있는 그런 메소드죠.
그리고 has next, next를 해도 되는가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쿵짝쿵짝 이용해서 우리가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성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객체를 처음 만들게 되면 초기화를 하겠죠. 그때 초기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현재 헤드를 가리키고 있는 노드, 즉 이거죠. 요거입니다. 그쵸? 이 노드를 next가 이렇게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nextindex의 값은 0으로 지정을 해요. 이게 초기화입니다. 자,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죠. 제일 먼저 private하게 node 그리고 last returned는 나중에 next 그리고 private 그리고 node next 아니죠? int next index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ite 생성자에서 next를 head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next index는 0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next 메소드를 이용해서 조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조회를 시작하기 전에 조회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되는 메소드가 has_next예요. 즉, next가 있느냐, 다음에 가져올 것이 있느냐라는 뜻인 것이죠. 자, 그럼 has_next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자, 그 코드는 이렇습니다. 즉, return 값으로 nextindex와 size의 값을 비교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size의 값은 이 size라고 하는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에서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 값을 리턴하는 링크드 리스트의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nextindex의 값은 뭐예요? 0이고요. size는 5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값은 뭐겠어요? true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has_next를 실행해도 된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코드로 살펴보죠. 우선 it.has_next를 실행을 하는데 자, has_next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nextindex가 size보다 작으냐 라는 걸 체크해서 has_next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has_next는 저것에 따라서 return 값을 return할 건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true를 return하겠죠. 만약 has_next가 true를 return했다면 system.out.println it.next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첫 번째 엘리먼트를 리턴할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보죠. 자, 실행을 시켰는데 null이 나오죠? 당연하죠. 아직 구현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next 메소드를 이제 구현을 해봅시다. 자, 이것은 next 메소드의 내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next 메소드는 last returned라는 또 새로운 변수를 사용을 해요. 자, 살펴보시죠. 자, 우선 next가 처음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last returned를 next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last returned의 값을 next로 지정을 하니까 이 15가 last returned의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next의 값은 현재 next의 next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 next의 next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장난 같으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next가 가지고 있었던 링크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nextindex의 값을 1 올려줘요. 그럼 nextindex는 이제 1이 됩니다. 아이고, 글씨가 이상하네요. 그리고 last returned data를 return해줘요.
그러면 last returned data는 현재 15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next를 처음 실행을 하면 return 값은 15를 return하고 내부적으로 이 next 변수가 가리키는 레퍼런스는 바로 두 번째 노드가 되게 동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last returned는 뭐 전역으로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 위로 뺄게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터레이터 메소드의 그 return 값이 현재 null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이터레이터 메소드로 들어가 보죠. 보시는 것처럼 return 값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만든 it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return을 해줘야겠죠.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서 그것을 return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상태에서 현재 next가 6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has next를 하게 되면 next index의 값은 현재 뭐예요? 1이고 size의 값은 5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이 됩니다. 그럼 얘가 참이 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next를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next를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last returned의 값을 현재 next가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바꿔야겠죠. 즉, last returned의 값을 이렇게 지워서 이것을 next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6을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next를 next의 next, 즉 현재 next가 가리키고 있는 6의 next니까 23이 되겠죠? 자, 기존의 거를 삭제하고 현재 next를 바로 이것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next index를 1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0이었던 것이 2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last returned data를 return을 하면 바로 6이라고 하는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값이 return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보죠. 우리가 이 이터레이션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이 last returned, 즉 마지막으로 return한 것이 7이다 라는 것은 모든 값을 다 return했다는 뜻이죠. 자, 그 상태에서 next는 누구겠어요? next는 그 다음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null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next의 index는 next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엘리먼트를 가리켜요. 0, 1, 2, 2라는 숫자와 현재 next index가 가리키고 있는 숫자 2가 같죠? 그렇다면 next index는 0, 1, 2, 3, 4, 5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자, 우선 next index의 값은 5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 next와 last returned는 마지막 엘리먼트를 가리키고 있었다면 last returned는 자, 7을 가리킬 것이고 next는 땡땡땡땡땡 아무것도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값이 현재 null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has next를 실행하면 last index는 5입니다. 그리고 size도 5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는 같죠. 그러면 이 값은 false가 되면서 hasNext는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hasNext 값에 따라서 next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 전체 노드를 하나씩 순회하는 것이 순조롭게 잘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반복적인 것을 이제 우리는 반복문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
것처럼 10부터 40까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리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정말 많은 내용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근데 링크드 리스트는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후에 배울 것들과 비교해서 단순 연결 리스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제 원형 연결 리스트도 있고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원형 연결 리스트는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같은 것들을 보신다면 원형 연결 리스트 같은 것들을 볼 거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차이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불리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